개그맨처럼 그 이 정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다. 오늘 정말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내가 몇 분 받는다는 거. 이선이 왜 그래, 아침부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뭐 불만 있는 거 있어?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뭔데, 뭔데? 얘기를 해봐. 영업부 이주임. 알까요? 아니, 그 얼마 전에 옷을 이주임이요? 예, 맞아요. 그 전에 그 회사 OT 한번 하고 나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와, 들어갔구나. 이게 카톡을 주고받긴 하는데 도통 뭐 마음을 모르겠네요, 이게. 줘봐요, 줘봐요. 내가 한번 봐볼게. 아, 이거 심각한데. 아니, 이거 절대로 이거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까떡을 무시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러기엔 대답이 너무 늦어요. 아, 그래요? 세 시간 뒤에 오고 그러면 이건 좀 아니지, 그래도. 이건 뭐 티키타카도 안 되고 혼자서 다다닥 보내니까 이거 무절이 아니에요. 나 같아도 질리겠다, 진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안 돼. 잘 몰라가지고 안 해봐가지고 연애를 좀 자세히. 잘 보세요. 예. 첫 번째, 말을 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은 좀 신비주의를 줘야지 여자가 저 남자는 어떤 남자지 하고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책임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이 많고 일단 입이 튀어나왔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침도 튀기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두 번째는 본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필을 한다. 아, 진짜 답이 없다. 이 내 눈을 보면 너무 가벼운 이야기만 하잖아요. 뜨게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있다가 저의 가치관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더 이게 지적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마이너스. 아, 그리고 또 뭐 있는지. 세 번째는 깔끔한 사랑. 옷 못 입는 건 김인턴 아니야? 우리는 누가 요즘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거 다 디자이너 작품인데. 이게 디자인. 아, 그럼요. 도지 클럽이야? 너 화장 갈 테니까. 아,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삐까삐까예요. 삐까삐까. 제가 옷은 제일 깔끔하지 않아요? 어? 야, 너무 깔끔한데요? 근데 머리도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아, 뭔 말인지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요. 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좀 진정성 있게 조금 다가가고 가치관을 좀 얘기하고. 그렇지.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어쩜 유통 시즌 4. 예, 오늘도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야. 어이. 오, 배운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T 코스메틱스 대표 장태하입니다. 저는 일단 호주 약사고요. 호주 약사? 네네. 호주 약사가 뭐예요? 잠깐만. 호주에서 약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AYGCN 프리미엄 선블록 제품입니다. 저희가 일단 식약청에서 그 3중 기능성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미백이라던가 주름 개선, 그리고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는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가장 강한 차단. 선크림하고 선블록하고 무슨 차이죠? 부르기 나름인데요. 이제 선크림은 이제 크림 제형이고. 네. 선블록은 그러면 산드라 블록이랑 무슨 차이죠? 아, 산드라 블록은 블록이 있고요. 네. 이거는 선블록. 뉴트리 언더 블록은요? 아, 예. 음악적으로 다 연관된 사람들이죠. 호주에서 뭐 쇼했어요, 혼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좀 밀림이라든가 모공 끼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메이크업 바르실 때도 좀 잘 되고요. 남성분들 요즘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그리고 야외에도 많이 나가시고. 선크림 바르면은 사실은 그 좀 건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만져보면 알아. 자꾸 만져. 이게 안 바른데 이게 바른데. 어디 만져보자. 매끈매끈하고 여기가 좀 약간 걸리적거려요. 예? 아, 여기가 안 바른다라고. 여기가 안 바른다. 아, 그래요? 여기가 안 바른다. 아이, 진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개인 취향이죠. 제도업이요! 중요한 게 요즘에 화장품 하면은 인체 무해한 뭐 친환경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재료로. 어떤 재료를?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저희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를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왜죠? 저기 신의 선임 연구원. 그거 자꾸 왜 재물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어? 아니, 혹시 그 나이 그 때가 어느 정도? 80년생이고요. 80? 저랑 동갑이네요. 그럼 나보다 어린다는 얘기인데. 아니, 엄청 어려 보이는데.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난 그냥.
결혼 안 했는데 여자친구 있나 봐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오. 연예인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너네요. 아니,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내 사랑하는 그녀에게. 아직 마음은 전달이 됐나요? 아니면 짝사랑인가요? 지금. 어, 재밌다, 재밌다. 예. 아, AYG 제품은 예. 일단 예. 더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안 되죠? 아니, 그만. 이거 사랑에도 집중을 해야죠. 이거는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야. 남자가 포부도 없이 사랑 찾아가는데 뭐예요? 그래. 여기서 카메라를 통해 쐐기를 박죠. 저기 보이시죠? 쐐기를 보고. 자, 16강 올라가야 돼. 예. 과거에 16강 올라가야 돼. 수고하세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제품도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벌어도 행복하게 해줄게. 그녀와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아, 예. 쟁취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해주세요. 선크림을 이제 여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계속 사용해야 되는 데일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제품을 저희가 들고 나왔으니까 AYG 제품 사랑해주시고 좀 더 예뻐지시고 또 건강한 피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왜요, 왜요? 빨리 대표님 모시고. 네. 빨리 우리 대표님 도와드려야죠. 아, 맞습니다. 네. 뭐 하시게 대표님 나오세요, 빨리.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어이, 잠깐만, 친구분인 것 같은데요. 아, 친구분 아니세요? 영석이, 잘 있었지? 옛날에 약간 썸타던 여자분 아닌가요? 누가? 동년배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아이러브 스쿨에서 만나서. 아. 예. 아, 어떻게 연락이 됐어? 그래도 이렇게 대표가 돼서 멋진 모습 보니까 나 기분 너무 좋다. 오늘은 사적인 감정 없이 갈 거야. 자,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등한이 약초 마을 대표 허윤경이라고 합니다. 아~ 자, 우리 힘내바란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네, 힘내바는 말 그대로 뇌에 예. 정말 좋은 턱상포, 초속잠 예. 이 재료 가지고 조총을 만들어서 원재료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보니까 이 재료가 네, 다 견과류예요. 네, 견과류. 초속장이랑 석창표, 이거는 약초 아니에요? 아, 생명통에 들어가는. 생명통에 들어가는 네, 재료죠. 네, 뇌에 건강을 주는. 시험 보는 학생들 있죠. 예. 그게 많이 먹더라고요. 이걸 왜냐면 집중하려고. 안 드셨잖아요. 네,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을 자랑을 해줘야지. 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도와드릴까 저희가 연구를 했었어요. 증안 약초 마을이 이게 뭐 지정된 곳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유명한 데인가요? 우리 지명이에요. 오, 아, 지명이에요? 네. 근데 강원도 횡성 동쪽 끝이 있잖아요. 예. 예, 그쪽하고 경계예요. 예. 그러니까는 너무 물이 좋고. 예. 예. 보니까 이런 걸 알려주시는데 소화불량에도 좋고. 네. 위통. 아니요. 복통. 이거 아니야? 석창포나 이제 예. 이런 소화불량 이런 거는 다 맞는 말씀이세요. 예, 예 맞는 왜 아니라 있어요? 아니 맞아요. 옛날 내가 미워서 그런 거야? 잠깐만. 저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정리가. 정리가. 정리가 약쪽에 약쪽 어떻게 하라고 나 친구가 좀 감싸줘.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조총, 쌀 조총으로 다 네, 있는데요. 왜냐면 한약 냄새가 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선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담백해요. 맞아. 그냥 담백해가지고 뭐 따로 뭐 우유나 커피 같은 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아 이거 하나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침에 이제 요즘에 또 식사 거르기 그 많아요. 많잖아요. 예. 근데 출근할 때 출근할 때 한두 개 이거 딱 먹고 하면 든든할 것 같아요. 이게 자 이게 10초 마무리 해야 될 거야. 10초로 어필 동안 어필을 할 거예요. 어필을 내 아이를 내 식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이거를 정성 들여서 만든 거니까 석탄포하고 약초만을 달여가지고 조총을 푹 고았어요. 잘 이 아이디어 해가지고 네. 꼭 도와드릴게요. 오랜만 친구 만나서 한번 안아주세요. 에이, 친구야 반갑다. 그래.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해외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많이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 쪽이 많이 약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극복하기 힘들었는데 인터넷 홍보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힘들거든요. 그게 정말 고민입니다. 어떤 뉴스 시즌 4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요 저희가 포장해야 됩니다. 왜요? 정말 대단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설마 김학래 선배님은 아니죠?
에이, 설마 김학란 선배님 여기 오셨겠어? 에이, 설마. 야, 생각을 해도 바쁘시네. 여기 어떻게 오냐? 아, 여기 왜 가요, 부모님? 아,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 선배님 오시네. 오, 예. 선배님 오십니다. 선배님 오십니다.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개그맨으로서는 가장 성공했다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진 몇 장이라고도 찍어가지고 금방 올려. 오. 네. SNS에 올릴 거야. 예. 맞아요. 형이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 야, SNS. 마케팅. 어떻게 내 상품을 브랜드화 시키느냐? 오.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고청하게 뭘 많이 준비해놨네?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 오. 오. 근데 이거 진짜 하신 거네, 그래도. 네? 이거 내가 몇 분 받는다고. 몇 분 안 주는구나, 이거. 옷이 지금 옷 때깔부터가 지금 너무 달라서 지금 이게 소상공인 분들이 보는 건데. 플렉스! 아이야, 개그맨처럼 그 이 정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것도 지금 사실은 SNS 이런 데 다 이용해서 예.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SNS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네.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하시잖아, 또. 하죠? 네. 페이스북은 기본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고 SNS를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SNS 마케팅의 특징은 뭘까? 종합경제라고 보면 되지. 선배님 여기 한 당 시간 얼마 받고 오셨어요? 내가 IT가 오늘 있는데. 하는 거에 비해서 예. 너무 많이 쏟아내. 아, 왜냐? 개그맨들이니까. 그러죠. 여기 한 눈 빼놓고. 사람과 제품, 브랜드를 연결시킨다. 이게 그 얘기예요.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차이나 린진. 맛있는 집이 없어. 우리 집이 진짜야. 올림픽공원 북이문 옆에 전화번호 400. 위치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북이문 건너편이라는 거지. 선전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저기 사람과 제품, 브랜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관계를 형성해서 커뮤니티를 수립할 수 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소통 얘기를 할 수 있다. SNS를 마케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네. 아주 진정성 있는 소통이 꼭 필요하다. 맞아요. 이 기회를 마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럴 때에는 저도 고정으로 좀 써주세요. 오늘 정말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선배님. 네. 우와! 야! Freedom. It's the best show in town. Freedom. Well, well.